안녕하세요, 박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동네는 남구 대명동인데요, 저기 앞쪽에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하나 보이십니까? 저기가 약 한 40년 된 동신전부 아파트인데요, 그 앞쪽은 안지랑 내거리입니다. 안지랑 내거리 앞으로 호재가 많죠. 3차 순환도로와 5호선이 연결되는 위치이고요. 그리고 그 앞쪽에는 대구 먹거리로 유명한 안지랑 곱창 골목이 있습니다. 오늘 그 곱창 골목 옆길로 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이 동네, 이 동네는 앞산이 보이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실거주자에게 인기가 많은 그런 동네인데요, 오늘 앞산이 보이는 이 동네에 신축 건물 하나 소개시켜 들려왔습니다. 지어진 지 이제 딱 1년 정도 됐어요. 네, 1년 정도 살다가 나간 세입자 방도 있어서 그 세입자 방도 보여드릴 수 있는 구조도 있고요. 그리고 건물 가격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준으로 다른 건물 등과 비교해도 건물을 선점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건물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외관만 보셔도 딱 신축 건물이죠. 이 건물은 총 10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신축 건물이고요. 대구의 다가구 건물 유튜브 좀 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거예요. CJHCC 요 건물이 현재 좀 많이 계약이 되고 있습니다. 주인분이 급하셔서 급매로 정리하고 있는 건물이고요. 건물 세대 구성은 원룸 5개 그리고 투룸 4개, 주인 세대로 총 10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 수요자들은 이쪽에 있는 대학병원 그리고 뭐 준종합병원, 세무서, 각종 상업시설들이 종사하시는 직장인들이 대부분 건물의 임대 수요자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가까운 역은 안지랑역 도보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안지랑역은 약 한 530m 걸어서 한 5-6분 정도 안지랑역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여기가 1호선 라인이기 때문에 동성로 임대 수요자들, 중앙로역을 이용하시는 직장인들이 이쪽 동네까지 이용하는 임대 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내부의 세입자 방도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제가 건물 보고 첫인상이 아주 포인트 색감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파란 색감의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고요. 주차장은 이렇게 천장에는 DMC 소재로 불연재 소재 천장을 사용을 하셨고요. 바닥은 컬러물이 콘크리트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바닥 보니까 여기 칼집을 넣어서 이렇게 깨짐이나 금간 현상들이 번지지 않도록 이렇게 힘을 분산시켜도록 칼집을 내어 두셨고요. 건물 뒤편에는 조명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주차장 조명도 일반적으로 동그란 조명을 쓰지 않고 이렇게 가로로 된 직사각형의 직사각형 LED 바를 시공을 해 두셨는데, 이게 또 눈에 들어오고 훨씬 더 주차장이 밝게 보이는 것 같아요. 건물 외벽이라든지 그런 벽등도 참 예쁜 걸 써둔 건물입니다.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부, 내부에도 아주 강렬한 느낌에 주는 색감으로 칠을 해 두셨어요. 타일이라든지 이런 걸 붙여두면 아마 하자 때문에 이렇게 칠로 시공을 하시는지 아주 강렬한 색감입니다. 그리고 CCTV는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감이 안 오네요. 하나, 둘, 네 개, 네 개, 13개 채널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건물 2층으로 먼저 올라가 볼게요. 전체적인 느낌은 다 동일하게 1층부터 4층까지 이런 식으로 꾸며두셨고요. 이렇게 복도에다가 칠을 해두면 아무래도 뭐 타일 터지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 간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곤란하겠죠. 근데 여기 미리 칠하기 전부터 기초 작업부터 아주 좀 탄탄하게 해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자, 여기 먼저 원룸 구조입니다. 원룸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처음에 냉장고 위치가 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여기 냉장고가 입구에 떡하니 있으니까 이게 좀 아쉽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구조가 참 잘 빠져 있습니다. 주방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장 임차인들이 선호하는 구조죠. 그리고 화장실도 주방 쪽에 붙어 있는 구조를 많이 선호를 하고, 이곳 쿡탑 레인지에 인덕션 빌트인 세탁기
그리고 냉장고까지 주방에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싱크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미색 이런 느낌으로 예쁜 걸 해두셨네요. 주방 타일도 요즘에는 세입자방이라서 뭐 아무거나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테라죠 타일을 사용하셨고, 욕실하고 뭐 통일감 있도록 타일을 마감을 했고요. 구분, 주방과 방을 구분하는 쪽에도 3연동 중문을 썼습니다. 뭐 이 방뿐만 아니라 모든 방에도, 모든 방 원룸에도 이렇게 적용을 했고요. 여기는 방 사이즈가 참 좋더라고요. 방이 자 이렇게 가늠이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오시면 신축 중에서도 방 사이즈가 참 잘 빠져 있고, 그리고 아트월 개념으로도 꾸며뒀습니다. 오른쪽에는 템퍼보드로 꾸며뒀고, TV 장 하나 놓고, 그리고 별거리 TV까지 옵션으로 놔두셨네요. 그리고 원룸 살지만 세입자들도 간혹 자기 세탁기를 가지고 오는 집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는 세탁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세탁기 한 개도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어컨까지, 그리고 TV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 구조이고요. 야,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점이 창은 엄청 크게 잘 빼두셨습니다. 근데 바깥쪽에서 제가 반사 필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불이 켜지면 아마 서로 이 옆집과 인사가 가능한 게 조금 아쉽긴 한데, 여기 블라인드 하나 정도는 설치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위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엘리베이터는 각 층마다 이렇게 한 대씩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려서 바로 복도식으로 계단을 한 개 더 내려오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엘리베이터 이용을 할 수 있고요. 저 3층에는 투룸한 가구가 있어요. 투룸 구조, 제가 미리 봤는데 참 잘 빠졌어요. 구조를 잘 빼놓고 옵션도 가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 넣는 데는 충분히 잘 놓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복도, 이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이 색감이 참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이 현장에 와서 보시면 나름 좀 무게감 있는 그런 느낌도 주고 있어요. 물론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투룸 구조입니다. 투룸도 들어오면 바로 주방하고 방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죠. 여기가 첫 번째 일단 방이고요. 거실부터 볼게요. 거실은 주방하고 이렇게 같이 붙어 있지만 구조가 잘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충분히 거실답게 이렇게 앉아서 소파 하나 놓고 TV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주방은 사람 하나 정도 쓰니까 주방에 서서 생활하고, 이렇게 식탁도 이렇게 바퀴가 달려서 쭉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뭐 1인 식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죠. 제가 이렇게 앉아도 충분히 앉아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거실 옆에는 세탁실일 거예요. 아마 이쪽에 세탁실 색감도 아주 예쁘게 민트 색감으로 세탁실 마감했고, 여기도 빌트인 세탁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세탁실 공간도 좀 더 넓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룸에, 요즘 투룸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하는데 이렇게 이쁜 LED 조명까지 사용을 해 두셨네요. 조명이 참 이쁜 걸 달아 두셨고, 자, 여기 냉장고, 이쪽 냉장고는 적당하게 자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투룸에도 뭐 중문까지 해 놓으면 더 좋을 것 같았는데 말이죠. 자, 먼저 이쪽이 방인데요. 방쪽 사이도 이렇게 붙박이 장을 하나 해 두셨고, 이 건축주분은 세입자 방에도 이런 샤시 종류를 상당히 좋은 걸 씁니다. 쉽게 설명하면 다른 집 주인실에 쓰는 거, 이 집의 세입자 방에 쓰셨다고 보시면 되고, 방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네요. LG 제품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가전은 모두 LG가 들어가 있고, 거실에도 LG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여기는 제가 원룸에도 봤지만 아쉬운 점은 환기창이 없다는 점. 환기창이 없고, 아마 그러면 환기창이 없지만 그래도 환풍기는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에도 폼클렌징이나 뭐 핸드워시 정도만 놓을 수 있도록 선반 하나 짜놓고, 샴푸 등을 놓을 수 있도록 코너 선반도 하나 걸어 두셨네요. 욕실 타일은 전체 다 동일하게 원룸 투룸 사용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톤으로 마감이 된 세입자 방입니다. 제가 이렇게 원룸하고 투룸하고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게 주인 세대인데요.
주행체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 1억 4천에 월 30만원에 임차가 되어 있고요. 필요하시면 임차인 분이랑 시간을 좀 조율을 해야 돼요. 현재 영상으로 못 담아드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인 세대는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앞산이 훤하게 보여요. 그리고 복층 공간이기 때문에 구조도 아주 잘 빠져 있고요. 인테리어도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3층, 4층 사이에서 본 앞산 전망이거든요. 앞쪽에 가리는 집이었기 때문에 주인 세대에서 보이는 전망도 아주 시원하게 앞산 전망을 감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층과 옥상까지 올라가면 이 집 주인 세대 살만 나겠다 하실 거예요. 내려가서 내용까지 정리 한번 해봐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는 8인승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고요. 4층은 실질적으로 세입자가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눌러도 눌리질 않아요. 카드키가 있기 때문에 카드키에 대시고 4층 누르면 4층은 단독으로 주인세대만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쪽 동네는 대구 목거리로 유명한 안지랑 곱창골목이 바로 인근에 접해 있고, 그리고 또 접해 있는 곳이 앞산 카페 거리입니다. 대구의 유명한 또 데이트 장소이기도 하고요. 벚꽃거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는 그런 동네이고요. 골목골목 속속이 맛집들이 위치해 있는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룸 5가구, 투룸 4가구, 주인 세대 총 10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지는 242제곱미터, 대지 구평수 안산시 73.2평, 2023년 2월 6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 가격 13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가격으로 계산하면 1840만원 나와 있는 건물이고요. 현재 대출은 7억 있고요. 임대 보증금 3억 4,400만원, 현재 인수가 3억 6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430만원, 은행 이자 제외하고 현재 80만원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 시 4억 4천에 인수가 가능한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은 이렇게 설명드렸고요. 오늘 건물 있는 위치가 젊은 층들이 많이 아는 동네, 젊은 층들이 많이 유입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세놓고 운영하시기에는 쉬우실 거예요. 가격적인 부분도 충분히 절충폭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연락을 주시면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주인 세대에서 보이는 전망도 참 시원하니 눈으로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